네, 오늘도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12월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에 발표가 됐던 12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8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깜짝 반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지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됩니다. CPI 예비치,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업률 그리고 소매 판매가 까지 발표가 되는데 간밤에는 또 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빠졌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 더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. 일단 실적도 좋지만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